당신의 뮤직 에너지 생방송 SBS 일기가요. 안녕하세요. 조건의 미남 친구 정용화, 설리의 절친 수지, 용화의 알통 친구 조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눈 부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믹스의 수지 씨. 네, 저의 단짝 친구 설리 씨가 미국 공연에 가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요. 네. 오늘 신나는 파티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네. 무슨 파티예요? 혹시 댄스 파티? 으러 뭔가 같은데 왜? 어디 갔어요? 네, 바로 음악도 듣고 친구를 사귀는 프렌즈 파티가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프렌즈 파티.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친한 분들이에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같이 목욕한 사이에서 키스한 사이까지. 오늘 가요계의 비밀 관계를 모두 구석구석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부터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자진 홍보대사죠. 휘성씨의 컴백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제 생일파티 때 우연히 뵙게 돼서 즐거운 생일파티를 같이 한 세븐씨까지. 잠깐만요. 용라인도 질 수 없습니다. 같은 샵이라서 맨날 생얼로 만나는 민나 친구죠. 나르샤. 그리고 또 새벽에 사우나에서 자주 만나는 알몸 친구 서희국씨. 아, 네, 좋아요. 네. 그럼 혹시 수지씨는 라인이 있으세요? 아, 저는 아직 신인이라서 네. S라인과 V라인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이 네. 아닙니다. 저와 저번에 중국행 비행기를 같이 탄 네. 비행 친구 채연씨와 그리고 아직 저처럼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 동지 태양씨까지. 네, 그리고 같은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브라더스 업무 창민씨. 그리고 함께 김밥을 먹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FD 아일랜드. 그럼 이번 주 테이크 세븐부터 만나볼까요? 보여 주세요. 간단히 이제 와보세요. 왜요? 사랑이 딱해. 안진경, 사랑이 딱해. 네, 이번엔 FT 아일랜드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홍기씨와 낯선씨가 초코볼이라는 모임을 갔는데요. 초코볼이요? 네. 뭔가 달콤하고 로맨틱한데요? 아, 조금 살고 가시면 볼수록 매력 넘치는 AB형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슈퍼주니어 희철씨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 저도 볼수록 매력있는 AB형이에요. 진짜요? 보여줘. 그처럼 뱃게 서든 굳게.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아, 홍기씨, 수지씨 빨리 초코볼 모임에 영입하셔야겠어요. 네. 네. 다음 무대는요? 네, 휘성씨가 작사한 애기아의 서인국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그분들은 이제 만나면 먹을 거를 꽃배기로 시켜서 네네. 4인분 친구래요. 그리고 워킹을 배우면서 친해지고 싶은 9명의 모델돌입니다. 나인 뮤지션까지 만나보시죠. 뮤직 스탑! 정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는 두 그룹입니다. 레인보우와 인피니트. 이 두 팀 이름이 둘 다 네 글자고요. 그리고 멤버 수도 7명이에요. 미팅에. 아니, 미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분들은 네. 미용실과 녹음실까지 갚아서 자주 얼굴을 맨날 볼 수 있겠는데요? 좋겠다. 뿐만 아니라 작사가 보컬 트레이너 선배님까지 모두 같은 분이라니까요. 정말 대단한 인연입니다. 사겨라. 네, 무지개 여신 레인보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처럼 툭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속 깊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연씨. 네, 그리고 또 결혼까지 생각했어로 돌아온 희성씨의 컴백 스페셜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있죠, 수지씨? 뭐예요? 안녕하세요. 만나보시죠. 그동안 우리 밥 먹을래요? 뮤직 스타트. 네, 인기가요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2NE1의 컴백 스페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 무대는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습키스를 한 분이죠. 기습키스요? 누구예요? 나나나나. 저를 조서방이라고 부르는 나르샤씨의 맘마미아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르샤씨와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태양씨의 강렬한 무대.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태양씨와 대기실에서 게임을 하느라 바쁜 세븐씨의 디지털 걸스까지 만나보시죠. 저도 게임 좋아하는데 좀 껴주세요. 미니티 스타트.